자, 이걸 살짝 이렇게 들면 그릴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외부에 플라이를 한번 씌워볼게요. 플라이가 또 모양이 되게 특이해요. 텐트가 모자를 쓴 느낌인데? 자,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감성 텐시안저 텐트,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 한 분 추첨해서 다음 주에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박함을 소개한 남자, 신박 인사드립니다. 나 신박스! 예, 그동안에는 제가 너무 더운 모습만 보여드렸잖아요. 캠핑이라는 거는 힐링인데, 자, 아무도 모르는 계곡에 나와 있습니다. 동네 분들이 여기다 텐트 치고 쉬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그러고 잘 치우기만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예, 토박이만 알고 있는 그런 꿀 같은 장소입니다. 토박이들만 쉬는 데 있잖아요. 야, 여러분, 여기, 와, 야, 어? 리뷰는 이렇게 해야지. 자, 오늘은 네이처하이커 텐트에서 기존에 에어 텐트도 많이 소개해 드렸고, 얼마 전에는 오토 텐트 빌리지 13 텐트를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오늘은 네이처하이커랑 비슷한 이 오토 텐트를 소개해 드릴 건데, 살짝 더 크기가 더 작고 또 이것도 특이한 모양을 갖고 있어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네이처하이커 블랙디어 텐시안저, 예, 그래서 탄, TAN, 예, 요걸로 시작하는 요 세 개 회사가 에어 텐트와 오토 텐트, 그 다음에 폴테 텐트, 요 세 가지를 경합을 벌이면서 알리익스프레스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원한 장소, 이 시원한 장소에서, 예, 시원하게 그냥 감성 텐트 예쁘게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그냥 여러분, 예, 너무나 시원, 너무나 시원합니다. 이거 보시는 대로 약 1m 정도의 가로 사이즈라 일반적인 2인용 텐트, 오토 텐트 그냥 그 가로 사이즈와 거의 비슷하고요. 무게가 그렇게 많이 무겁지 않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상세 스펙이 나옵니다. 살짝 묵직하긴 해요. 자, 먼저 텐트의 외관과 내부 모습, 구성품들이 뭐가 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여러분, 끈 같은 거를 보시면 약간 좀 실크 소재 같이 좀 약간 부들부들하게 되어 있고, 요건 상표 같은 거는 바깥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은 한국어가 표기가 되어 있진 않아요. 예, 원단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고급스럽진 않지만 그냥 평이한 수준의, 예, 아무래도 저렴한 좀 텐트니까. 안쪽을 들어가 볼까요? 보통 이 웨빙끈 같은 경우에는 찍찍이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아, 요거는 좀 불편하긴 하겠다. 매번 이렇게 껴야 되니까. 요거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폴대 가방, 뭐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지금 써져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플라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자, 내부 구성품은 너무나 간단하고요. 이게 오토 텐트다 보니까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나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오토 텐트이기 때문에 이걸 또 펴주기만 하면 되고요. 이게 무슨 알루미늄 폴대나 그런 거는 아니고, 자, 오토 텐트이기 때문에 요거를 관절을 안쪽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었던 거를 바깥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펴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니, 이 텐트가 여러분 밑에 보시면 관절이 있어요. 이게 작아졌던 게 이만큼이나 더 커지니까, 아니, 텐트를 친데 점점 커져. 자, 이 텐트는 먼저 관절을 이렇게 세우기 전에 윗부분에 요거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줘갖고 어느 정도 텐션을 유지해준 다음에 여기 관절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딱 하고 이쪽이 걸리게끔 누르면 또 내려가고 딱 요렇게. 텐트가 생각보다, 와, 저 좀 작을 줄 알았거든요. 보통은 이 상태에서 조금 한 40cm 더 주저앉아야 되는데, 오토 텐트 중에는 네이처하이커 텐트들은 좀 키가 낮은 편이에요. 근데 얘는 상당히 높습니다. 자, 잠시 스태프분, 제 친구인데요, 키가 180이에요 보시면 어느 정도 높이가 가늠이 오시죠? 그 저 맨 위쪽에 있는 부분까지는 거의 한 2m 정도고, 요 스킨, 요 꼭대기까지 보시면은 거의 한 180, 예, 실측 사이즈로 봤을 때는 한 요 정도 느낌이 나옵니다. 오토 텐트들이 일반 강력한 그 듀랄루민 그 폴대처럼 이렇게 강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긴 할 건데 아주 강한 그냥 강풍까지 이렇게 견디진 못할 것 같고요. 일단 외부 디테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단 부분에 팩을 꼽는 부분은 주황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징어 핀 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요건 이따가 플라이가 있어요. 플라이를 씌울 때 사용하고. 근데 이게 왜 바깥쪽에 있는지 모르겠어. 에라이 씨 일. 이 사용설명서도 좀 애매하게 지금 이 바깥쪽에 좀 있는데, 예,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존나 카리스마 있어. 예, 그래도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깔끔하게. 그 다음에 전면 부분에 이 지퍼 처리가 되어 있어요.
찍찍이가 색깔을 맞춰서 검정색, 뭐 투톤으로 되어 있진 않고 그나마 색을 좀 맞춰줬고요. 자, 안쪽에 지퍼가 처리가 되어 있고 안쪽 밑에 보시면 모기장은 지퍼로 여기서 닫을 수는 있는데 이 밑에 부분에는 지퍼가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하단 부분은 살짝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구조. 그래서 지퍼문을 쭉 열시게 되면 입구문은 훤하게, 와, 내부 공간 진짜 넓긴 하다. 자, 문을 여는 방식도 살짝 이렇게 감성이 묻어나게끔 이렇게 해주고요. 보통 이 정도 금액대 내에서는 그냥 끝만 주는데 이거는 그래도 고무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원단 자체도 여기 꼽는 게 나쁘진 않아요. 이거 네이처헤크보다 이거는 세심하게 신경 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꽂아주시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예쁘게 접어지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는 메쉬가 있는데요. 아, 메쉬는 밖을 바라보는 메쉬가 아니라 밖에서 안을 못 보게 하는 그런 용도의 메쉬 같긴 해요. 너무 촘촘한데 이렇게 투명하게 바깥이 보이는 메쉬는 아닙니다. 손 보이시죠? 예, 이런 메쉬가 지금 적용이 돼 있어요. 벌레 하나만큼 확실하게 막아줄 것 같고 이 하단 부분이 뚫려 있잖아요. 근데 이 메쉬 자체가 아예 그냥 예, 바람이 아주 세게 잘 통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환기하는 데 좀 괜찮은 메쉬 같고 예, 밖을 바라보는 용도의 메쉬는 아니다. 이 정도 투명도를 갖고 있어요. 자, 메쉬를 열고 닫는 방식은 중앙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왼쪽 오른쪽에서 이렇게 모아주는 방식으로 닫히게 됩니다. 일단 실제 눈으로 봤을 때의 느낌은 야, 텐트가 아주 100% 고급스럽고 아주 멋지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탄색이나 아이보리 그런 타프들과 캠핑용품들하고 매칭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얘가 너무 싸구려틱하게 뭐 그런 느낌도 없고요. 일단은 내부 전체가 너무나 넓어요. 치기도 쉬운데 내부 전체가 뭐 비바돔 들어가는 그 넓은 느낌 보여드릴게요. 자, 내부 모습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여러분 어떠세요? 약 오각의 면이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죽는 공간 없이 높이도 상당히 넓고요. 느낌 자체가 아, 이런 느낌 좋다. 예, 이 정도 금액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텐트 중에 그것도 빠르게 오토 텐트를 치면서 내부에 들어왔을 때 일단 천장에 대한 느낌이 비바돔에 들어와서 좌식으로 의자에 앉아서 있는 느낌. 근데 그 느낌 중에서 이 텐트 색깔 자체가 아이보리 같기도 하고 탄색 같기도 하고 우측서부터 제가 쑥 훑으면서 이 천장 부분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천장 부분에 메쉬가 상당히 그래도 크게 뚫려 있고 이게 아까 메쉬가 되게 잘 안 보이겠다 그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외부가 어느 정도 보이는 메쉬긴 해요. 예, 요 정도는 좀 잘 보입니다. 자, 내부에 들어와서 제 키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190은 솔직히 좀 안 되고요. 예, 한 180 되시는 분들은 살짝 이렇게 숙이셔야 되시고 175 정도, 176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정수리가 살짝 달락말락 할 것 같아요. 그래도 180이신 분들도 어느 정도 180 되시는 분도 허리는 좀 피고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앙 부분에 랜턴을 걸 수 있는 고리가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심실링 처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긴 해요. 아주 100% 깔끔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 살짝 이런 부분들 마감들이 살짝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쓰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지퍼를 닫는 방식은 이렇게 닫아주고 또 쓸데없는 거 요거 예, 요렇게 요쪽 부분이 뚫려 있기는 한데요 완전 짱짱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위쪽 부분이 개방되어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바람이 들어올 것 같진 않고요. 자, 이쪽 부분도 요거를 말아서 끈이 별도로 없네. 이거를 개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말아서 그냥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냥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난 이 방식이 여기를 묶는 것보다는 좀 깔끔해 보이는데. 그 다음에 하단 부분 우레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안쪽으로 이렇게 두는 형태로. 이거 네이처헤크랑 비슷한데 방식이. 자, 제가 한번 누워서 예, 제가 키가 한 175 아이 공개해야 되네 이것도. 예, 보시면 상당히 위쪽으로 공간이 많이 남아 있죠. 자, 볼게요. 하나, 예, 네 명 정도, 예, 네 분 정도가 충분히 예, 쉴 수 있는 공간이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 여기는 침대 하나 큰 거 넣어놓고 이쪽에다가 개인 물품들이나 장식 같은 거를 좀 해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텐트 문을 다 개방을 하고 뒤쪽에서 예, 입구 쪽을 바라본 모습이 이렇습니다. 뭐 어느 정도 그래도 개방감이 좀 있어요. 예. 그리고 요 지금 내려오는 요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감성이 좀 있네요. 예. 자, 이제 외부에 플라이를 한번 씌워 볼게요. 플라이가 또 모양이 되게 특이해요. 자, 일단 이제 외부 플라이를 씌울 건데요. 여러분 한번 이 상태에서 이 느낌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판매 금액대, 이거 좀 저렴한 펀이거든. 전체적으로 이 느낌 어때요? 안쪽으로 이렇게 브라운 계열의 이 짙은 탄색, 예, 위쪽에 살짝 아이보리스럽고 약간 베이지스러운 이 크림색. 일단은 요 느낌만으로 봤을 때 저렴하게 거의 또 치기도 쉬운 오토 텐트 중에서는 느낌이 괜찮지 않나요? 자, 플라이를 한번 씌워 볼게요. 자,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씌우기만 하면 되고요. 요 끝쪽 부분에 고리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묶어준 게 살짝 요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해요. 예, 요거 지저분한 건 뒤로 보내고 요 고리가 있는데 요 텐트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고리를 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살짝 걸어 주시고요. 자, 외부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안쪽 메쉬에서 순환이 될 수 있게끔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하시면은 이쪽으로 환기구 구멍이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춥다, 이걸 내리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요거를 내리고 요 찍찍이에다가 요렇게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이 조금 이렇게 좀 벌어지긴 하는데 요렇게 막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정면에 보시면 이게 좀 뭐 나풀나풀거리고 이렇게 막 늘어져 있잖아요. 이거에다가 폴대를 하나 껴갖고 요거를 또 둥글게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껴봐 드릴게요. 끝에 보시면 오징어 핀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다가 요렇게 쏙 하고 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반대쪽에도 오징어 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구 자체가 또 요런 모양이 돼요. 텐트가 모자를 쓴 느낌인데. 자, 안쪽에 구성품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여드리면, 예, 사용설명서 물론 지금 외국어로만 돼 있지만 그림으로 표현이 돼 있고요. 야, 특이하게 또 텐트 팔면서 또 망치를 주는 것도 처음 보네요. 요런 세심함과 디테일은 괜찮고, 그 다음에 요거 팩도 예, 어느 정도 좀 쓸만해요. 외면 건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정면 부분에 폴대를 끼우고 나서 어느 정도 제 목 정도, 가슴 정도 오게 되는데요. 이 텐트가 사실은 온라인상으로만 봤을 때 앞쪽 부분이 둥글해갖고 되게 좀 이상한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면 느낌을 한번 보세요. 자, 안쪽에 저 바닥면의 색감하고 입구 이렇게 열린 거랑 그 다음에 정면 부분에 둥근 부분, 제가 요 바베큐 체어를 갖다 요 두 개를 갖다 놨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캠핑 의자, 자 보세요, 공간이 이쪽에 더 있어. 그러니까 비가 내렸을 때 아주 들이치는 비가 아니고 보슬비 정도라 그러면 이 작은 테이블 정도 놓고 두 분이서 이렇게 백패킹용 장비를 두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 아니면 혼자서 캠핑을 하시게 되면 앞에 테이블을 두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혼자서는 충분히 예,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앞에서 요리해 먹고 감성 내고 하기에는 딱 좋고요. 근데 내부 공간 자체가 이거는 진짜 4-5인용이에요. 예, 4명, 5명이 충분히 안쪽에서 누워있고 누군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그 정도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자, 나갈 때는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나가야 되는데 이 정면에 입근 자체가 어느 정도 벌려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나갈 때 입구에서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자, 이게 벤틸레이션이 저렇게 이렇게 딱 올라와 있잖아요. 뭐라고 하지? 개구리 같기도 하고 햄스터의 귀 같기도 하고 이게 산속에 있으니까 다람쥐기 같기도 하고, 왼쪽으로 봤을 때는 살짝 요런 느낌이에요. 좀 재미난 모양이긴 하다. 사이즈 자체가 작지도 않잖아요. 뒤쪽으로 갔을 때 꼭 이게 버섯 집은 마냥 자, 어느 정도 환기되는 부분은 이쪽에 틈이 살짝 한 반편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끊임없이 공기가 들어가서 순환은 잘 될 것 같아요. 자, 뒤쪽에서 이렇게 한번 보여봐 드리면 뒤에서 봤을 땐 또 요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에서 봤을 때는 또 요런 느낌.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텐트의 느낌을 보여봐 드렸는데요. 여러분 보시기는 어떠세요? 이 텐트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6월 22일부터 대대적인 빅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댓글 보기 상단에 보시면 이 제품을 특별히 또 알리익스프레스 본사에서 진행해준 또 리뷰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 알리 자체적으로 대대적인 할인 행사도 하지만 별도로 신박TV, 예, 요 구독자님들이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별도의 추가 할인 코드가 또 댓글에 이렇게 적어질 겁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비교적 저렴한 금액대 내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 감성을 좀 뽑아낸다라는 게 괜찮고, 약간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조금 실밥 나오는 거랑 살짝 삘뚤빼뚤한 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으나, 네이처하이크가 비싸고, 아 그렇다고 해서 블랙디어 에어탄트를 쓰기에는 무겁고 부피가 크고, 근데 금액도 싸고 어느 정도 이 정도의 감성을 뽑아내고 내부 공간도 넓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좀 타협점이 되지 않을까. 이 제품을 쓸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뭐 장박용을 선택하시고 뭐 그러려는 건 아니잖아요. 모양이 좀 특이하고 앞에서 그냥 두 명 정도가 테이블 깔고 예쁘게 산속에서 쓰면 예쁘겠다 하셨던 분들은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큰 부담은 없으니까. 심하게 막 바람 부는 날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평상시에 그냥 한두 분이서 뭐 커플분들이나 예 신혼부부분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감성 캠핑 하시기에는 내부 공간이 일단 넓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또 소품을 좀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모비가든에서 나온 건데 파우치 가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검정색으로. 요거는 1초 화롯대라고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중국에도 좀 알리에도 비슷한 제품이 있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요걸 살짝 이렇게 들면 예 그릴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댓글 고정에 들어가시면 추가 할인 코드가 있으니까 이것도 저렴하게 한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느낌. 내부에 또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다 마감이 지금 다 되어 있고요. 옮기거나 그럴 때는 이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들고 가시면 되고, 자, 보관하실 때는 뒤집어서 예 그릴 가방에다가 너무나 간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갖고 다니면 간편하게. 야, 이거 그릴 같은 경우에는 한 3분? 2분? 4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고기 자체가 여기다가 목살 2장 정도, 큰 목살 2장 정도가 올라갈 수 있는 위판 사이즈는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제품이 이뻐 보여서 그냥 갖고 온 건데 이건 네이처하이크의 예, 카키색 버너입니다. 예,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죠. 길쭉이 가스버너를 사용을 하시면 어느 정도 이쪽으로 좀 살짝 삐져나오고요. 요거 위판에 요 고리 같은 경우에는 요거 분리가 돼요. 예, 그래서 따로 이것만 보관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 어디 이게 버너 안쪽에 들어가진 않아갖고 살짝 보관하실 때 예, 요 정도 높이는 좀 튀어나온다. 뒤쪽 부분에는 설명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텐시안저 이 텐트 회사에서 나오는 에어매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고 이거 제가 네이처하이크 거 소개할 때 바람 넣고 했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펌프가 아예 내장이 돼 있어서 220V 코드만 꽂기만 하면 알아서 3분 만에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 대신 네이처하이크 그 에어매트보다는 무게가 한 2배 정도 더 나가는 것 같고 크기도 원단도 좀 더 두꺼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이런 게 되어 있죠.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선이 있어요. 220V 선이. 그래서 220V를 꽂고 요거를 딱 조이스틱을 딱 바람을 넣는 거, 바람을 빼는 거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어매트 바람이 많이 들어가서 쓸 때는 좋은데 해체할 때 진짜 번거롭잖아요. 얘는 그냥 코드만 꽂고 바람 빼고 넣기가 진짜 너무나 쉬워요. 근데 무엇보다 네이처하이크보다 금액이 그러니까 반절 정도 더 싸더라고. 그 윗면 부분은 진짜 벨벳 소자처럼 부들부들 하고요. 네이처하이크 같은 경우는 옆면 부분이 좀 면원단재처럼 보였는데 살짝 이거는 그냥 튜브 느낌도 살짝 나기는 해요. 요 안쪽에 있는 코드를 이제 꽂았습니다. 이제 파워뱅크 여기다 꽂았고요. 바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올라. 아, 이건 되게 편하긴 하다, 진짜. 이야, 바람이 이렇게 빵빵히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바람을 다 넣었습니다. 와, 뭐야 이거? 하, 이야. 이 텐트는 솔직히 그 네이처하이크 텐트 빌리지 13보다는 느낌이 살짝 반감되긴 해요. 근데 나 혼자 다니는 입장에서 이렇게 오토 텐트를 쳐놓고 앞에 여러분 이 공간 보세요. 앞에 이 공간이 약 1m 정도 공간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머리 위쪽에다가 짐 같은 거 넣어두고 이쪽에다가 카펫 깔아놓고 간이 테이블 같은 거 두고 이쪽에다는 침실 공간으로, 그러니까 이 더블 베드 이 두 사람이 충분히 누울 수 있는 이 침대를 이렇게 안쪽에다 넣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발밑 공간하고 위쪽 공간에 이게 짐도 둘 수 있는 공간에 외부 플라이에 그 다음에 약간 저기 약간 좀 도토리 모자? 예, 모자의 창 같은 그 앞에 가림막 공간도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이거 나름대로의 그냥 대충 만든 텐트가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아이디어를 좀 낸 것 같고요.
네이처헤커 텐트가 약간 좀 딱딱한 느낌이었다 그러면 텐시안저 이 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메모리 폼 같은 느낌인데요. 자 보시면 요런 느낌, 약간 이게 부들부들하면서 말랑말랑한 이 모찌 느낌, 예 마시멜로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얘도 다행히 허리 쪽으로 많이 꺼지진 않아서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이 텐트와 이 매트, 더블 매트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앉아서 미니 테이블 놓고 뭔가 맥주 한잔 하면서 바깥에 풍경 보고, 이 침대와 이 높이 공간 자체가 상당히 넓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위쪽에 이렇게 올라가서 있어도 머리가 이렇게 달락말락 해요. 물론 침대가 좀 꺼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침대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답답한 느낌이 없다라는 거, 요게 진짜 좀 기분이 좋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텐시안저 매트랑 요 텐트랑 이렇게 좀 풀세트로 구성을 해서 요렇게 좀 저렴하게 좀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아마 할인가가 아마 10만원도 안 되고요. 요 텐트도 각종 할인 받고 하시면은 크게 이렇게 부담되는 텐트는 아니더라고요. 자, 이렇게 텐시안저의 감성 텐트였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제품의 퀄리티가 막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이 정도 금액대 내에서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라이도 튼튼하게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비해 좀 튼튼할 것 같고요. 약간 그냥 다람쥐 모양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부 공간 자체가 상당히 높고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블 매트를 갖다 이렇게 깔아 놨을 때도 내부 공간 자체가 어느 정도 나와서 두세 분이서는 충분히, 예, 3인 가족도 충분히 쓸만한 텐트인 것 같습니다. 알레서 이거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되고 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유익한 정보였으면 좋겠고요. 저 신박은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신박스. 오, 시원해. 와. 아. 아. 무겁지만 여러분, 복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신발인데, 신발! 안 돼! 야, 신발 좀! 야, 잠깐만! 야, 신발! 야, 신발! 잔말 말고 에어컨 파워 냉방으로 틀어.